콘크리트처럼 민주당이 단단해져야 된다. 저도 노력하겠다. 자기가 뭘 노력해요? 자기 내려와야죠. 이 사람이 저 6년 전에 썼던 페이스북입니다. 본인의 사태가 최고의 쇄신입니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당대표가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는 이상 내분 수습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27일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몇 표나 가결표가 나올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몇표안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이상민 이런 대표적인 의원분들도 밖에 나와서 이번에는 부결해주자 이랬잖아요. 서른이라는 사람도 이번에는 부결해주자. 처음이니까. 그 대신에 이번에 해주고 나면 대표가 뭔가 자기가 뭔가 있겠지, 마음을 뭐 자진해서 내려오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부결표가 대부분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가결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분, 사진, 이분이 이제 표정 관리도 이제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더기 방탄. 그래서 이 사진 참잘 찍었죠. 아주 심란해하는 표정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그래서 가까스로, 왜냐면 찬성이 139표, 반대 138표, 가까스로 부결. 왜냐하면 149표가 나와야 되는데 출석 중 과반이니까 그 139표가 나와서 10표가 모자랐던 거죠. 근데 신문들이 다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최소 31표라고 써요. 최소, 왜 최소일까요? 이거죠. 더불어민주당 169에다가 반대표 국회의장 이 무소속 이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이지만 무소속인 분들을 합치면 175표인데 175에서 138을 빼면 그러면 37표잖아요. 37표가 이탈표죠, 사실은. 근데 왜 최소한이란 표현을 쓰냐? 이 중에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무효를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글씨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뭐 우냐 부냐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탈표가 37표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부자 가짜 못 써서 뭐 그거 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한 거죠. 반대가 37, 이탈이 이렇게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정성호 의원 있잖아요. 친명 좌장이라는 분이 이날 나와서 기자랑 통화하면서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충격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당과 발맞추는 사람이 많은 사람 많은 그거를 같이 할수 있겠냐? 그런 사람 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당하자. 이런 얘기죠.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정성호 의원이 정신줄을 놨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때잖아요. 근데 거의 분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는 이분들이 이 당시에 이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들이 뭐냐면 공천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치사스럽게. 공천 때문에 이탈했다라고 치사스럽게 말을 하면서 이 구도를 치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친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명들은 이재명 구하려다 다 같이 죽겠냐, 수도권 다 망한다, 총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두 개가 다 섞여 있겠죠. 섞여 있는데, 어찌됐든,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제 재밌는 캐릭터인 게, 이날인지 이 다음 날인지 CBS 논설위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추가 영장 오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간다. 대표직 사퇴할 의사 1도 없다.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슈가 됐는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통화는 했지만 이런 얘기 한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안 했으면 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죠.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이 정성호라는 사람도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결표 던진 놈들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것도 정신줄을 살짝 놓은 거죠. 이분도 이날 이제 화가 나서 정신줄을 살짝 놓은 거죠. 옥중 공천이라는 말을 입에서 뱉었다는 거는. 저희가 다그 이분이 옥중 공천을 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본인이 입에서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날 이분도 이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막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전에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러 다닐 때,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강병원이라는 친문 의원이. 친문 의원이 그 마태복음의 십자가 어쩌고 그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너 십자가 좀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만,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친문들은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이번에 부결해주면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22일인데, 근데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이재명 대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이 친문들이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고성, 무효표, 기권표는 다 경고성, 다음번에는 가결할 거야,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성의를 안 보이냐, 이런 거죠. 이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경향신문 편집인 칼럼인데, 이분의 얘기가 지금 개미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미지옥이 뭐냐?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지금 방탄이다. 지금 이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없다, 지금. 인사에다가, 검찰에다가, 검찰 독주, 독단, 독선. 지금 이런데 이 야당 견제를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하냐 너네가 야당 견제를 이렇게 못하면 총선도 필망이다. 근데 모든 게다 방탄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지옥이다. 저는 이 경향신문 칼럼이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균형 잡힌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야당은 어쨌든 여당의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러든 아무도 진지하게 듣질 않지 않습니까? 이 팬덤 개딸 갖고 지금 앞세워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경향신문 칼럼이 지금 굉장히 개미지옥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 정신 차리고 이재명 정신 차려라. 다음번에는 떳떳하게 뭐냐? 내려와라라는 뜻이죠. 영장실질심사 가라. 가고 내려와라. 이런 뜻이죠. 지금 보셨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분이. 네 분이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낙연까지 수박에 들어가서 집단 테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박 칠적. 근데 이 안에 문재인, 이낙연 씨는 경선 때 이거를 끄집어냈다는 얘기인데, 아니, 경선 때 끄집어낸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읽은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 그만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죠. 칠적을 꼽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네 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당이냐. 이재명 씨가 드디어 어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짓 하지 말자. 당 내분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계산은 당이 좀 단결을 해서 자기를 뒷받침해줘야 자기가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나가는데, 당이 내분까지 하면 자기가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제 이 6일이 지난 다음에 내부 공격을 멈춰달라고 당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이나 이거를 방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표결이 있었을 때 30몇 표가, 37표가 이탈을 했을 때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자기 당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을 갈라놔서 내가 미안한데 우리 단합합시다. 이거는 가결을 던졌든 부결을 던졌든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개딸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6일이나 지난 다음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더 웃겨요. 내용 보셨어요? 내용 진짜 웃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게 많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다저 우리가 욕하면 부결표 던졌는데 잘못 지적된 한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조지라는 얘기죠.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도 한 명이 억울하면 안 되니까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조져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명이라뇨. 이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가결표 던진 게? 던질만 하니까 던진 거죠. 근데 누명이라고, 누명이라는 얘기는 자기한테 가결표 던진 게 아주 굉장히 잘못한 일인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수준이 여기 다 드러난 거예요.
정확하게 조지자. 조지더라, 조지는 건 괜찮다. 근데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조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인간이. 콘크리트처럼 민주당이 단단해져야 된다. 저도 노력하겠다. 자기가 뭘 노력해요? 자기 내려와야죠. 이 사람이 6년 전에 썼던 페이스북입니다. 본인의 사태가 최고의 쇄신입니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면 이 말을 지켜야죠. 본인의 사퇴가 최고의 쇄신입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런 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 이분은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표결 보이콧을 하자니. 국회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법을 다 위반해서 표결을 보이콧하자. 표결을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결표를 던질 사람만 본회의장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표결 보이콧을 하면 이 사람을 할수 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콧하면 다음 본회의장에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김남국 당론을 정하자. 이두 사람이 지금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멀쩡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별 주장에 대해서 대답해드릴 상황은 아니다. 자기도 참담하겠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떠세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날 만들어낸 뉴스입니다. 역적, 쳐죽일 역적놈들, 다신 정치 못한다 해서 5, 4, 25, 24명의 명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24명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있으니까. 24명 플러스 27, 그 위에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어디서든 이 년놈들 보면 배신자를 연호하자. 이게 개딸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쳤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역적 년놈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걸 돌리는 거 보면, 광신도들이구나, 이런 느낌 딱 드시죠?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나 싶으시죠? 이게 이 사람한테 가결표를 던졌든 부결표를 던졌든 어쨌든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참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막 내분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다행이다. 두 번째 반응은 국민의힘 쇄신이 강요될 만한 지점은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지점인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뒤로 연장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은 굉장히 국힘은 민주당보다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거 보세요. 이게 6년 전에 탄핵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뭐저이 샘플이 있나 봐요. 이걸 갈아 꼈나 봐요. 나오는 얘기까지 똑같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어디 어디서든 배신자 연호. 이건 61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품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강성 지지자들을 조금 더 가라앉히게 만들고 이런 식의 거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혐오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당의 지도부들이 다 이런 것,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가라앉히고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당 안에서 더 커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민주당은 지금 이 내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근데 저 당대표가 저러고 있는 이상, 당대표가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는 이상 내분 수습 어려워 보입니다.